10분 무궁화 공동 구매를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프리미엄 무궁화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JB 간센터 해피트리 이경들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띠띠리 삼남매 이띠일 봉봉농원입니다. 아, 성격이 너무 깨알하셔서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숨기고 있는 게 있죠. 네.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무궁화예요. 아, 무궁화요? 우리나라 꽃 그 무궁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궁화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꽃이 전혀 다릅니다. 아, 10분 시리즈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겹꽃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나무들은 여기 보면은 여기 겉에서 끝나기 마련인데 이 안쪽까지 겹으로 피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이 10분 시리즈의 가장 특징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다. 오, 또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연속 개화성이라는 겁니다. 아, 연속 개화성. 어? 제가 저기서 한번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누구시죠? JB 가드센터 미스터 홍의 아버지 되겠습니다. 예. 여기 10분 시리즈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그 라벨만 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어우, 이거 뭐 들어오기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무궁화 자체들이 조금 평범하죠, 사실. 10분 시리즈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무궁화도 약간 다채롭게 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을 띄고 있어요. 이 꽃 핀 거를 못 보셔서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뿅. 예, 이렇게 다채롭게 색깔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10분 시리즈 올해도 JB 가든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센터의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네, 저희논의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에버그린농원 대표 남왕입니다. 우리 셋이 뭉쳤지요? 네. 어, 한번 뭉쳤으니까 이거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뭉쳐서 뭐를 할 거냐? 10분 무궁화 공동 구매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10분 무궁화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할까요? 10분 무궁화는 기존의 무궁화랑 다르게 이 쉬폰이라는 뜻이 여성복에서 레이스 장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레이스 이렇게 막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라벨에서 보시면 이 꽃 위에 레이스 장식처럼 겹꽃이 살짝 하나 더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로 해서 개발된 새로운 품종의 무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화이트 쉬폰 같은 경우에는 순백색의 겹 무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쉬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품종으로 빨간색 무늬가 되면서 흰색 꽃도, 그 다음에 차이나 쉬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하얀색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분홍색 경향이 있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 쉬폰 같은 경우는 파스텔톤의 핑크색 겹꽃이고요. 그 다음 마젠타 쉬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쉬폰 무궁화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 라벤더 시폰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색깔로 겹꽃,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 시폰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파란색 계열로 겹꽃이 피는 이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그 무궁화 하면 조금 저렴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고단가인데 네. 정말 프리미엄 무궁화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 무궁화는 혼잎이에요. 거의 혼잎이고 겹이죠. 네. 혼잎하고 겹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혼잎보다 겹이 훨씬 이쁘죠. 네. 한국에서 무궁화를 재배했을 때 1.5m짜리 아니면 1.2m짜리 하나 판매 가격이 얼마냐면 한 1,000원 정도 해요. 맞습니다. 소비자 가격 뭐 1,500원 간다고 하고요. 이 10분 무궁화는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데, 기존에 일반적으로 나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 10분 무궁화를 생산을 하면 제가 보기엔 고수익 창출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10분 무궁화 같은 경우는 스타버스트만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적인 분들도 번식이 가능하죠. 네, 가능하기 때문에 관목을 생산하시거나 화훼용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모수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무궁화를 삽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정도 잘라갔고요, 비닐 깔고서 그냥 꽂으면 백발백중입니다. 무궁화 삽목 이렇게 쉬운 게 아시죠? 네. 숙지삽은 하면 눈 하나 두 개만 꺼내서 이 정도만 잘라서 꽂으면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무궁화 번식은 편해요. 그리고 고수익 충전을 빨리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궁화를 땅에다 삽목을 하고 키워갖고 바로 캐갖고 포트에다 옮겨 심어버리면 바로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궁화 삽목하면 보통 잘큼 얼마까지 큰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1년이면 한 1m 이상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서 싹이 터서 나올 때쯤에 위에 카트를 딱 하면 가지가 이렇게 다관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이거 보시면 라벨로만 찍은 사진들은 너무 예쁜데 이거 라벨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진 한번 여기다 내가 그 A4 용지에다 꽃을 따서 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뿅! 예, 진짜 이쁩니다.
누구나 보여줘도 눈이 팍 갈 정도로 이쁩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개화 기간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 정도 피고지구를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개화 기간도 상당히 길고 여름철에 사실 볼 게 거의 대표적인 게 백일홍밖에 없잖아요. 그쵸. 백일홍을 넘어서는 그 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공동구매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JB가드센터에서 오시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저희 처인원의 종묘 스마트스토어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요. 네, 나무왕이 운영하는 에버그린 농원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아, 누가 가장 많이 손님이 많을까? 제가 보기에는 나무왕 인기가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잘생겨서? 아니 잘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자체가 레이스 같은 느낌? 자체가 시폰이네요. 네, 이 시폰 문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소비 자가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만 7천 원, 3천 원이 할인된 가격이죠. 3천 원이요? 네, 3천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 7품종들을 다 모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일정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 보시면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고요. 이 무궁화는 전국에서 식재가 가능하고 내병성, 내한성 모두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무니까요. 정말 예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예쁘기 때문에 이 공동구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그냥 공동구매하면 재미없죠? 공동구매 시작한 시점부터 1 플러스 1으로 업체들마다 10주씩 주는 거는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찬성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우리 그러면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해서 슈퍼 나무 화이팅 이걸 끝낼까요? 아, 네. 네. 하나 둘 셋 슈퍼 화이팅! 감사합니다.